코를 떼. 호호 이렇게 몸 찾으시네요. 어, 또 설마? 끄고 와요. 끄고 와요. 아빠 음료수 먹는 거니? 또 술 먹는 거니? 어. 뭐 먹어? 아 그래 불 꺼. 아 이제 8시 반이야. 잘 자. 자자 자, 일로 와. 자자 이제 고 자자 잘 시간이야. 야 이거 한번 해줘. 영양아 이거 찍고 있어. 아이고. 이정재님께서 아빠 소리 좀 줄여 갈래? 아빠? 아빠 소리 좀 줄여 줄래요? 어디가? 안 들려 안 들려. 응, 들렸어. 들리지? 아 이게 또 술 취하면 술이 취해가지고 그쵸. 감각이 좀 둔해지니까. 소리 좀 줄여라 애 재우게. 오. 어머. 뭔가 답답해 아... 보이시는 거. 엄마. 네가 잠 깨우는 건데 내가 잠 깨우면 난리를 치우. 아, 어이가 없다 진짜. 호. 뭐 해놨어? 밥만 일단 앉혀놨어요. 여기 스타가 앉혀요. 응. 어 그래요. 아이 애들 다 너무 귀엽다. 여기 둘이 앉혀요. 아 그럼 되겠다. 세탁기 일도 안 돌리고 씻는 것도 잘 안 하고 들어와서 안 씻는다 했지 내가. 아니 도대체 들어왔으면 씻고 자야 될 거 아니오. 아니. 아니 원래 나무고 여기, 설거지를 이런 거 잡수고 여기 그냥 놓잖아. 컵라면 잡수고 아래 분 아래 분 너무 밝아지셨어. 어 됐네요. 아니 너 술 남 요새 술 많이 마셔 요새 계속? 어제도 마셨어. 혼자 많이 집에서? 응. 조정은 안 하지. 아 술 조정 있지 왜 없어? 옛날에는 그냥 뭐 술 마시면 무조건 시비 걸고 소리 지르고 던지고 그런 건 안 하지 요새. 옛날 했어. 신혼 초기 신혼집 문을 다 때려 부셨지. 어머 힘들다고 뭐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그게 이제 파손 되고 화장실 문은 자기가 술 먹으면 힘들다고 이렇게 툭툭 치는데 거기 들어가 그거 두 개 다 물어주고 나왔지 이사 올 때. 어. 참. 아. 여기 있는 거죠. 무슨 일이야 이게?
아빠 진짜 그때 생각하면 쟤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. 왜 애를 안 키워? 눈물 나. 그거 본인이 그런 행동 했던 거 오빠도 기억은 해? 기억도 못 해? 와, 어떡하냐. 무서울 것 같아.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게 트라우마로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술 먹는 게 너무 싫죠. 아이고, 아이고. 계속 우셔. 지금도.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이었고 보시는 게. 그 이제 습관이 없게 나중에.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거기서 또 욱해서 성질이 나가지고 접시 다 깨부시고. 아하. 혹시 음주 후에 좀 주사가 있으신가요? 주사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모르겠어요. 제가 뭐 만취가 되면 좀 달라진다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가서 잔다고 생각하거든요. 기억이 끊기는 거지, 그지 이게 풍림이. 이때부터. 오, 근데 그래. 진짜 드시면 자기가 아니었을 거야. 진짜 신혼 초기 때 이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게 있다 보니까 그래, 이게 그러면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하기 싫어 사실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두렵고 뭐 그게 기본적으로 있어 잊고 싶으니까 연애할 때는 사실 몰랐어요 대화가 잘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만나기도 했고 다정하게 챙겨주는 그런 건 있었어요 사실. 그냥 위로해준 뭐 위로해주는 말 얼마나 힘들었냐 뭐 이런 말 솔직히 듣고 싶은데 애기 키우는 것도 힘들고 신랑 술 먹고 들어오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. 아 진짜 너무 다른 사람이 만났구나. 아니 와서 데리고 가든지 네가 하든지 몰라서 안 한 거라고. 그럼 물어라도 보든지. 네가 이야기해 주든지 그러면. 얘기하면 짜증부터 내잖아. 내가 짜증 내는 게 무서워서 말 못 하면은 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신청했는데? 신청했다 왜? 살아보려고. 아이고 힘들어 지쳤어 아 여기는 이거 상담 받으셔야 돼 아 진짜 이건 안 되겠어 어머 어떡해 내 피치 없는데 나 지금 죽겠는데 나 최고 병원은 25도에서 28도 어머 창문 열면 날씨가 보이는데 문 열기가 좀 무서워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뭘 쳐다보는 느낌이 들면 그게 좀 싫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도둑들 것 같은 느낌? 그런 느낌도 사실 받을 때가 있어요. 와, 세미. 어떡해. 좋지. 나 언니 나 너무 행복하지, 그러면 내가. 누구랑 통화하셔? 셋이 만나서 차 한잔하고 이제
친구들 엄마분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놀러 가서 이제 얘기하고 그러고 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여기 이사 와서 많이 나아진 것 같아 그게. 유일한 탈출구구나. 그래도 숨쉴 구멍이 하나는 있네요. 이런 채널이라도 하나 갖고 계시니까. 아까 그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너무 맞아. 처음 네. 지금 지금 아 그렇게 친구분들하고는 오프닝 때부터 계속 오셔요 지금. 네. 들어보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시거나 뭐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. 저 사실 진짜 애기 낳고 나서 너무 이제 많이 울어가지고 우울증 같아서 병원에 가보겠다 했는데 우울증이 우울증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. 왜요? 어? 근데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나요. 내가 가지 말라 했던 게. 그때 술을 드셨어요? 아니,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. 아, 예. 네. 몰래 혼자라도 가보시지. 저 너무 마음이 아프다. 근데 이거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, 선생님? 그래서 지금 우울감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어떤 점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으냐면요. 우울감 말고 불안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내분한테 불안이 좀 높은 게 아닌가. 일상생활 영상도 그렇고요. 지금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. 네. 근데 약간 제 느낌에 이게 되게 주관적일 수는 있는데요. 약간 거리를 뛰고 앉으신 느낌이 들어요. 아, 물론 이건 매우 주관적인 네. 느낌이에요, 저의. 다른 부부도 사이가 안 좋아서 나오시긴 하는데 조금 더 거리를 띄운 느낌이 저는 좀 들고요. 이건 더 자세히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평소에 불안하다고 느끼세요? 신랑이랑 있을 때 좀 많이 불안한 걸 느껴요, 사실. 네. 언제 또 화를 내고 또 언제 불같이 또 저기 할지 몰라가지고. 맞아. 아내분은 아까 그 테이블에서 이렇게 술 드실 때 제일 불안하시죠? 네. 애하고 둘이 있을 때. 네. 그럼 결혼 후에는 술 드시고 좀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어요? 자주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게 폭력이라기보다 이제 시비를 많이 걸긴 했어요. 술 먹고 들어오면. 근데 이제 폭력적인 건 아까 처음에 그 신혼집 문 부시고 하는 거 이제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어요, 사실. 네. 아, 기억이 나세요? 네, 기억나요. 네네네. 기억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요. 아니 근데 좀 이거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네. 지금 이제 아내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. 네. 그 두 번의 사건. 네. 이걸 통해서 아내가 이토록 두려워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? 솔직히? 네. 그 두 번이 물론 와이프한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저도 많이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솔직히 술 먹는 거를 좀 줄이라고 해서 뭐 5번 먹을 거 2번 먹으려고도 하고요. 아이한테도 아이한테도 놀아주시고 자상하시고. 사과하셨어요? 아내에게? 살면서 와이프한테 사과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보통은 본인이 잘못해도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얘기하는. 사과는 네네.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. 네네네. 근데 이 두 번의 사건은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요. 아내의 불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아내가 굉장히 두려웠겠다.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세요? 네. 그럼 이 부분은 미안하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면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나 보네. 그러면 언젠가 또 비슷한 행동을 또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한 집안에서도 이렇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뚝 떨어져 있는 게 이게 뭔가 남편이 좀 두려운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? 네.